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NC소프트고요. 현재 오후 2시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강한 양봉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늘보리님, SRUR님, 제가 의견도 좀 바뀌고 뉴스를 좀 읽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NC소프트 영상을 찍은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매일 의견이 바뀐다기보다는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아니, 보고 계시면서 왜 다들 좋아요도 없고 질문도 없고 어떤 반응이 없으십니까? 응? 저도 힘 좀 내보게 이렇게 차라리 악플이라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더 견밀하게 견조하게 촬영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강한 양봉이 들어와 줍니다. 그죠? 최근에 뭐 증시도 좀 안 좋았고 관련 내용들도 좀 없었는데, 뭐 오늘도 코스피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코스닥은 괜찮네요. 그래도 뭐 지금 중국 지수가 좀 견조한 흐름이 나오니까 국내 증시는 뭐 좀 막 빠진 듯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NC소프트 주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좀 상반되는 하루는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뭐였냐면, 자,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대신 3분기 바로 신작 게임 뭐죠? 블레이드 앤 소울 2로 반등이 크게 나와줄 것인가 라는 거 하나와, 일단은 지금 실적도 어차피 계속해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일단 모바일 게임 자리를 지금 오딘이라는 게임에게 내줬죠. 그리고 좀 많이 떠났습니다. 리니지 이쪽에서 워낙 그 NC 쪽에서 잘못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안 좋아진 모습이 나아졌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양봉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아직 뭐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고, 2분기 실적까지는 막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 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그냥 이 가격대에 좀 머무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크게 계속해서 상승폭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3분기 매출액이 감소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원래 갖고 있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는 거지 막 진짜 회사가 막 어려워진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블레이드 앤 소울2의 사실 흥행 여부에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가져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 라인이 나올지는 사실 블레이드 앤 소울2의 상승 여력이 되게 중요하겠고, 왜냐면 이제 트릭스터 M이 굉장히 좀 잘 안 됐어요. 트릭스터 M이 잘 안 됐고, 그리고 더해서 지금 그 이후에 이후에 차기작인 뭐 어떤 또 대형 게임이 나오는 게 지금 사실 뭐 구체화된 게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사실 초기 흥행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차기작 출시와 더불어서 좀 글로벌 쪽으로 계속해서 좀 확장하는 그런 일정이 얼마나 좀 뚜렷하게 나오는지가 앞으로 NC소프트 주가의 향방에 좀 많은 게 달려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3분기 매출액이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진 않다.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뭐 이게 뭐 진짜 회사를 휘청일 만큼 막 엄청 안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지금 2분기는 약간 어닝 쇼크거든요. 왜냐면
뭐 오딘에게 많이 밀리기도 했고, 그리고 리니지엠 많이 떠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리니지엠 업데이트를 또 막 크게 하면서 또 3분기에 약간은 또 어느 정도 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흥행 여부와 흥행성의 유지가 얼마나 될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차기작 플러스 기존에 있던 IP들에 대한 해외 동향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가 되는지가 앞으로 주가의 향방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물론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좀 행보라인 80에서 85만 85만원에서 90만원 이 정도에서 좀 머무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면서 이야기 해볼 테니까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면 혼자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매매 결산 눌러보셔가지고 브라보팀 눌러보시면 저희가 단기방을 5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지금 운영 중인데 수익이 이만큼 나고 있습니다. 한 200% 이상 수익이 났죠. 당연히 손실난 종목도 있습니다만 수익권인 종목들이 훨씬 많고 다 빠르게 매도를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뭐 브라보팀의 서보성 팀장님 영상 봤는데 상담 한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편하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더 해보시면 자 홈페이지 뜹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매일매일 라이브 반짝반짝 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0일 화요일이죠. 이거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이 AP투자연구소 저기 무료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이야기 해주시면서 주요 섹터들이나 주요 일정들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이나 전략을 짜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쭉 좀 더 내려보면 자, 장 시작 5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신라섬유, 우진 이런 식으로 금일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네요. 아우, 그리고 목표가 달성하고 주가 추가 급등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1차 목표 이후 추가 달성 중 우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폭죽도 팡팡 터지고요. 이렇게 또 신라섬유 1분 차트 1차 목표가 신라섬유도 두 종목 모두 수익 내 줬다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니다. 여기 그 단타 매매에 대한 팁까지 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게시판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뭐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와 종목까지 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VIP 종목들 어떤 거 나올지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